BMW F10 바디. 바람이 잘 나오시죠? 네, 시원하게 나옵니다. 등 한번 쏴봐. 이제 꿉꿉한 여름철이 돌아왔습니다. 통풍 시대 시공하기 위해서 내방해 주셨고요. 2열에도 여기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블로우 타입으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바람이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공기 구멍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조수석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넣어드렸고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공기 구멍 넣어드렸습니다. 흡입구입니다 이게.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피니티 스타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반응이 빠르잖아요. 얘는 대기 전원이 있어요. 수동을 꺼도. 그러니까 수동을 쓰시면 전기가 살아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시기 위해서 빨리 켜고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PM을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시잖아요. 다 누르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이거 조그로 달아드렸으니까 통풍 쓰시고 끄실 때는 바로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 F10은 전기가 살아있어요. 10분 동안 무조건 다 운행 다 끝난 다음에 무조건 꺼버려요. 네, 이렇게 놓고 그냥 깜빡 잊고 내리시면 상관이 없으신데, 내리셔도 상관없으신데 전기가 돌아요. 안 끄면 차단이 안 돼요, 얘는. 네, 핸드폰 그 충전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얘는 BMW 특성이에요. F10 바디는. 항상 꺼주시고 켜주시고 하고 하면 되고요. 타공 이렇게 똑같이 뚫어서 하니까 뭐 감촉 같잖아요. 시원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시원하게 많이 달라요. 예, 여름철이니까 이제 통풍 시트 장착 등등 하시고요. 이렇게 시원하시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내드렸으니까요. 고객님 이제 내방해 주셨고 차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타세요. 고맙습니다.